아 근데 쥐 다음 노래 소원을 말해봤대 느낌이 완전 확 달라져서 좀 깜짝 놀랐어. 그럼 귀엽고 깜찍한 소녀들의 모습에서 이 포스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놀랐는데 이 소녀들도 귀엽고 깜찍한 것보다는 약간 파워풀한 모습이 좋았대. 페니스트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도착하신 걸 환영합니다. 저희 이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곡 소원을 말해봐. 소원을 말해봐.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. 저희 다 좋아했어요. 그때는 처음으로 좀 더 다른 모습에 다른 스타일의 또 댄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. 그 라인을 좀 보였잖아요. 라인춤 보였죠? 각선미춤 하면서 되게 저희는 개인적으로 소원을 말해봐 되게 좋아했어요. 아니 깜찍하고 귀여운 마냥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좀 성숙해진 소녀들? 컨셉이며 그리고 노래 그리고 안무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너무 재밌어요. 아주 정말 잘 어울리고 매력적이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태연 양이 되게 카리스마 있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곡이 아닌가. 저 그때 수영이가 처음으로 단발도 아닌 커트머리로 아주 시원하게 여름에 맞게 나왔었는데 긴 팔 다리가 아주 돋보였습니다. 그래서 수영이의 그 기럭지가 더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. 훑어주세요. 저희 안무 중에 경쾌하고 피넬시 댄스도 잘 맞는 보여달라고 하시려고 그랬죠? 보여드릴까요? 네. 멋있게 바람도 넣어주시네? 땅땅땅땅땅땅땅 이겁니다. 아, 네, 되게 쑥스럽네요. 일단 되게 경쾌해서 저희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. 다른 거는 좀 선을 막 다 위로 뻗고 막 이래야 돼서 좀 몸의 라인을 살리기 좋은 춤인 것 같아요. 몸매 관리를 위해서 플래시 때가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? 스트레칭? 스트레칭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니까. 유산소 운동. 걷는 걸 거의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아이들이 모두 자전거가 있죠? 네, 네 있죠. 그래서 이제 한강에서 있어요. 어디에서 그런 자전거 운동을 하나요? 그건 비밀이에요. 네, 그건 비밀 밝히면 안 되죠. 소원을 말해볼 때는 전 국민적으로 다이어트 바람이 불었잖아. 알지? 제기차기춤 이거. 뭐? 그래요 나 널 사랑해. 이 제기차기춤. 그 소녀들 다리 그냥 쭉쭉. 쭉쭉 이거. 아, 알다. 나는 이 춤이 제일 좋았어. 오오오오 나를 사랑해. 오빠. 오빠가 누구야? 어? 셋. 두 번째 정규 앨범 오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. 하나. 오빠들. 준비하세요. 네. 소녀들이 갑니다. 저희 달려갑니다. 오오오오 나를 사랑해.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다가요, 이 세트장에 있는 모든 전기가 갑자기 팍
하고 나가는 바람에 두 번이나 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잠시 촬영을 중단하고 기다렸다가 촬영을 시작했었어요. 귀신처럼 나올래. 아 무서워요. 갑자기 지금 촬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. 대박의 징조다. 사실은 제가 두꺼비 집에 가 있었어요. 두꺼비였나요? 아무래도 왠지 럭비 선수일 것 같잖아요. 예. 제가 듣기로는 오늘 말고요 내일 멋진 어깨 넓은 남자분들이 저 왜 번호가 22개예요? 투투 가 왠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 투투를 입으려고 22번. 제 생일이 3월 9일이에요. 그래서 9라는 숫자를 선택을 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소녀시대 9명. 9. 그리고 제 별명 탱구. 그래서 9랍니다. 한발로 서서 힘잡기 힘들지 않았던. 그래서 여러 번 넘어졌어요. 생방송에도 이렇게 넘어졌다기보다 이렇게 올렸다가 한 발 이렇게 다시 내렸다 막 이렇게 하고. 전체적인 무대는 거의 복싱화를 신고 해가지고. 네, 운동화였던 때도 있어서. 복싱화를 신고도 비틀비틀 거리던데요. 분명히 이렇게 다른 멤버 앞에서 비틀비틀 되면요. 보다가 같이 이렇게 막 비틀이 되는 거죠. 아, 맞다. 저희요. 밤새 이어로 운동화 신고 하는 거 처음이에요. 너무 행복해요. 열심히 해요 언니 우리. 재밌겠다. 아,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. 자 이제 경기장을 누빕시다. Let's go 선신 Let's go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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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앞에 잘하고 있습니다. 정답입니다. 소녀시대 히스토리 들어보니까? 아니 뭐 내가 소녀시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너한테 덕후라고 한 거 미안해. 아이고 가을이 오빠! 소녀시대 콘서트 오셔서 두 분이 같이 즐기시면은